신재생 쪽이죠. 오아오 오아오님께서 24,100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를 담고 계십니다. 주가 수준은 낮지가 않아요? 낮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또 상한가도 한번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이 이터닉스와 관련해서 시간외 단일가에 대해서 지금 걱정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오늘 6.9% 밀렸죠? 예. 시간외 4.1% 추가로 밀리고 있는 그런 밀렸는데요? 상황. 많이 밀렸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네. 약간 멘탈이 흔들리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SK 이터닉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내가 신도 아닌데, 그죠? SK 이터닉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것도 시간에 의해서 마이너스 폭이 큰데, 이건 조용하잖아요. 그쵸? 예.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면, 일단은 이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부랴부랴 찾았는데, 아까 저기 뭐야, 그 앵커들이 얘기한 대로, 이게 SKDND와 SK 이터닉스의 인적 분할 뭐 하면서 막 인적 분할 SKDND 이터닉스 뭐 인적 분할 후 해서 막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내가 이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거를 찾다가 지금 넘어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이런 종목 진단해 줄 때 이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시면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24,000원대면 여기 어딘가이잖아요. 일단 신규 등록 주식은 3개월 보유해서 물량 그 다음에 상장과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이런 걸 봤으면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리고 지금 시간에 의해서 약세를 주는 게 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도 않았거든요. 보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4%대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일단 월요일 날 당연히 개파락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22,000원이면 시초가가 여기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가 하락해갖고 18,000원대도 밀릴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다만, 1차적으로 이 주식은 에너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여기 어딘가에서 따라 붙었을 가능성 높아요, 이거. 추격 매수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다음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되는 뉴스는 없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시간에서 빠진 게 여기고, 뭐 추가적으로 좀 흔들리겠죠? 다만, 이제 박스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에너지 쪽이니까, 결국에 가서는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분한테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 일단은 신규 상장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하지 마세요. 언제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6개월은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지나서 공모가보다 위냐 아래냐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6개월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에이징랜드가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에이징랜드가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죠. 요새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관성 매도가 갑자기 출회된 게 이게 그런 물량이거든요. 다만 나는 이응징랜드를 좋아하잖아요. 명분이 있고 자신이 있는 주식은 그래. 니들 팔으려면 팔어. 나는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라고 권장해 주는데 SK 이터닉스 같은 것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기술적 분석을 해드려 보면 여기서 치고 올라갔다라는 자체는 이걸 그냥 깰 확률은 떨어지고 개파락이 나와서 여기서 뭐 등락혼준 주겠죠. 그래 반등 나올 확률은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가에서 돈 천 원 정도 기술적으로 그 정도에서는 좀 타협을 하십사. 그죠? 예, 이게 최선입니다.